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오늘은 메이드 투 무브 요가바비를 함께 열어볼게요. 지난번에 아마존닷컴에서 다른 인형들과 함께 데려왔는데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마트에서 산 바비와 몸도 바꿔보고 옷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뒷면에는 여러 종류의 요가바비 사진이 있어요. 동양인 바비랑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블루탑에 테레사로 데려왔어요. 그럼 바로 뜯어볼게요. 요가바비는 가지고 있는 소품이 없어서 그런지 다른 인형들보다 분리하기가 간단했어요. 이렇게 다 분리를 해줬고요. 이제 얼굴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피부톤이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아요. 얼굴형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각이 있는 그런 얼굴인 것 같고요. 그래도 예쁩니다. 머리에는 왁스가 살짝 발라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는 샴푸하면 쉽게 지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요가밥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신발도 없고, 정말 딱 요가복만 입고 있어요. 그럼 관절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손목에도 이렇게 관절이 있고요. 팔꿈치도 당연히 접어지는데, 의외로 이렇게 딱 90도 정도만 접어져요. 그리고 이건 뒤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몸통 중간에도 관절이 있어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요.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쭉쭉, 무릎도 끝까지 접어지고요. 발목에도 관절이 있어요. 본격 포즈 타임! 요런 자세도 가능하고요. 실제 요가에서도 어렵다는 요런 자세도 가능합니다. 와, 진짜 유연하네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바비와 바디 체인지를 해볼게요. 목은 좀 아팠겠지만, 유연한 바디를 얻었어요. 피부톤이 살짝 차이가 나긴 하는데, 같은 바비라서 그런지 바디 사이즈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옷도 잘 맞고요. 신발도 벗겨서 한번 신겨볼까요? 신발도 이렇게 잘 맞아요. 자, 다시 원래대로 갈아입혔어요. 오늘 이렇게 요가바비를 함께 열어봤는데요. 미리 촬영은 해두고 아직 편집을 못한 상태였는데, 관절바비 후기도 보고 싶다는 댓글을 보고 조금 서둘러서 데려왔어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